안녕. 내가 누구냐고? 나는 쑥쌤이야. 마이미에서는 미생애들의 고민 사연을 받고 있어. 사연이 영상으로 제작되면 진심 어린 조언과 함께 작은 선물도 주고 있으니까 궁금했던 부분들, 답답했던 고민들 사연 적어서 많이 많이 보내주길 바래. 어디 보자. WS땡땡땡 미생애 고민 사연을 가져와 봤어. 잘 읽어볼게. 저는 고3 학생입니다. 미술학원 다닌 지는 1년 정도 됐는데 옆자리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고민 사연을 보내보아요. 제 옆자리 친구는 미술학원에 와서 그림은 안 그리고 음악만 듣다가 집에 갑니다. 같이 열심히 하면 좋겠다 싶어서 너도 미술 좋아서 시작한 거잖아.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나 미술 안 좋아해. 공부하기 싫어서 시작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림도 열심히 안 그리니 걱정도 되고 옆에서 보기에 자꾸 신경 쓰여서 방해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대로 놔뒀다가는 친구가 대학 못 가는 건 당연할 것 같고 옆에 있던 저도 입시 망치게 될까봐 너무 걱정되네요. 친구가 열심히 그림 그리게 할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런 심각한 고민을 받나. 내가 미대 입시하면 절대 안 되는 세 가지 유형을 말해줄게. 첫 번째, 빠밤. 공부하기 싫어서 미술하는 학생. 얘들아, 공부하기 싫지? 왜 싫어? 못하니까 싫다고? 싫어서 못하겠다고? 근데 공부하기 싫다고 미대 입시하면 미대 입시는 쉬울 것 같아? 그림 그리기도 싫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그거 안 그려서 못 그리는 거잖아. 그리고 간혹 미대 입시 안 하는 학교 친구들이 미대 입시하는 나를 보고 이런 말을 하지. 야, 넌 좋겠다. 공부 안 해도 돼서. 그러면 좀 가만히 있어라 좀. 미대 입시는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두 개 다 해야 된단 말이야. 아 그래, 미대 입시 하다 보면 성적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긴 해. 그럼 그 학생들은 어떡해? 실기형만으로 커버해야 되니까 또 열심히 그림 그려야 된다고. 그리고 실기에 올인해서 대학 가겠다는 애들도 있지? 와 신난다, 나는 실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맘 놓고 있으면 큰일 난다. 자, 공부하는 애들을 한번 떠올려봐. 걔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자는 시간 아껴서 공부하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근데 니들의 실기에 진짜 올인했다면 그림을 얼마나 그려야겠어. 학교에서 그림 그리고 미술학원 가서 그림 그리고 자기 전에 그림 그리고 꿈속에서까지도 그림 그리고 진짜 이 정도 해야 뭐 실기에 올인했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말은 공부도 하기 싫고 그림도 그리기 싫은데 미대 입시를 무슨 도피처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덤벼들었다가는 입시 결과가 잘 나올 턱이 없다. 두 번째, 빠밤. 이어폰으로 귀 틀어막고 있는 학생. 어깨춤도 추고 발도 까딱거리고 박자를 타고 있는 그런 학생도 간혹 있어요. 진짜 최악의 경우는 말이야, 노래 가사를 주물주물 거린다고. 뭐 가끔 집중하려고 이어폰 꽂고 있는 거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럼 그건 그림 열심히 그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반대하는 건 선생님 설명드려야 되는데 귀를 막고 있다거나 들으면서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음악이 없으면 그림을 못 그리시겠다고. 근데 나중에 실기 시험장 가서는 음악을 못 듣게 되었다 이 말이지. 그럼 실전에선 그림을 못 그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이코 이런. 진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면 평소 연습할 때부터 이어폰 없이 그림 그리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귀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와우. 자네 혹시 음대를 가야 할 관상? WS땡땡땡아, 이 두 가지가 네 옆자리 친구에게 해당되는 그런 유형이란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 미대 입시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유형 세 번째, 빠밤. 온갖 핑계를 대며 그림 못 그리겠다는 학생. 가끔 학생들이 그림 못 그리겠다는 핑계들이 참 많아. 예를 들면 배고파서 못 그리겠어요, 손 아파서 못 그리겠어요, 다리 아파서 못 그리겠어요, 배 아파서 못 그리겠어요, 머리 아파서 못 그리겠어요, 기분 안 좋아서 못 그리겠어요, 친구랑 싸워서 못 그리겠어요, 비 와서 못 그리겠어요, 엄마 생일이라서 집에 가야 돼요, 집안 제사라서 집에 가야 돼요, 그냥 그림 그리기 싫어요 등등등등등등. 이럴 거면 언제 그림 그릴 수 있냐고. 계속 온갖 핑계 대면서 그렇게 그림 안 그릴 거면 나중에 결과 안 좋게 나왔을 때 그때도 핑계 될 거니? 안타깝지만 나는 너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 옆자리 친구가 음악만 듣는다고? 공부하기 싫어서 미술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네가 그림 그리는데 무슨 방해가 되지? 혹시 네가 집중력이 약해서 그런 건데 다른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물론 친구를 챙겨주고 싶은 너의 따뜻한 그 마음은 내가 알아. 근데 이대로 가면 친구도 대학 못 가고 너도 대학 못 가고 이미 너도 그걸 걱정하고 있잖아. 일단은 주변에서 뭔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네 할 일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그림 그려! 그리고 너 대학 가야지! 그럼 친구는 어떡하냐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지. 자극을 안 받으면 어떡하냐고? 넌 네가 할 일에 집중해.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하게 말해서 좀 기분 나빴어? 나는 도움 주고 싶어서 한 말들이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잉? 또 뭐 궁금한 거 있어? 또 할 말 있으면 댓글 남겨줘. 그럼 됐지!
마, 이게 미대 입시다.